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고 이일성 담임 목사의 별세로 큰 슬픔을 겪었던 순복음 참마교회가 이 목사의 사모 박영숙 목사를 이대 담임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뉴욕 한인교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우크라이나와 성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지 566일 만에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마스크 없이 시원한 봄바람을 맞은 시민들은 기뻐하는 모습과 동시에 아직은 낯설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마스크를 벗은 첫날 거리의 풍경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일, 마스크 없이 만끽하는 선선한 바람에 시민들은 연신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제 실외지만 일부 마스크가 해제가 돼서 오늘 좀 자유로운 기분으로 한번 산책하려고 나와봤습니다. 몇 년 만에 마스크 벗는 건데 약간 홀가분하고 뭔가 또 기분이 좀 신기해요. 네네, 맞아요.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하지만 지난 2년간 마스크와 함께 외출하는 것이 일상이 된 만큼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낯설다는 반응과 함께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조금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생활화돼서 습관적으로 좀 쓰는 것 같아요. 막상 시작하자마자 벗자고 하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었어요. 야외지만 좀 사람들도 많고 혹시나 벗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감염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집안에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더 조심해야 돼가지고 조금 이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를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눈치껏 자기 가족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실내를 포함해 집회나 공연 등 50인 이상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로 감소했지만 감염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달 고 이일성 담임 목사의 별세로 아픔을 겪었던 순복음 산마교회가 사모 박영숙 목사를 제2대 담임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산마교회는 큰 슬픔 속에서도 3주간 기도에 힘쓰며 교회를 세우는 데 마음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 담임 목회자가 된 박영숙 목사는 남편 목사의 뜻을 이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가 지난 1일 본 교회에서 2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와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새 담임 목사는 고 이일성 목사의 사모인 박영숙 목사가 맡게 됐습니다. 박 목사의 취임식은 지난달 2일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일성 담임 목사를 보낸 아픔을 겪은 지 한 달여 만으로 산마교회의 새 출발과 도약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박영숙 목사님께서 전 성도님들의 추대 안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산마교회가 계속해서 부흥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마교회 박영숙 목사는 고 이일성 목사와 결혼 후 35년간 사모로서 중국 선교와 목양, 제자 훈련에 힘써왔습니다. 사역 중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순복음 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한 박 목사는 2011년 목사 안수를 받았고 11년 동안 목회자로서 산마교회의 새가족반 전담 사역자로 10주 훈련과 상담 등을 맡아 섬겨왔습니다. 이날 취임 소감을 밝힌 박 목사는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것에 앞이 막막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맡겨진 일에 소임을 다하려 한다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품는 목자가 될 것이란 목양 철학을 밝혔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쳤던 영혼들이 교회에 온 이상 교회만큼은 모든 것 다 품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 일숙 목사님이 그토록 양떼를 이끌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던 그 영성 모세우경 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각오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파주지방회와 산마교회 측에 따르면 박 목사의 담임 목사 추대는 청빙 관련 교단법 절차에 따라 담임 목사 후보 추천, 교회 공동의회 소집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산마교회 성도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추진됐습니다. 한편 산마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해 가정과 지역사회를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전성도 모세오경 말씀 훈련을 이달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뉴욕 한인교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목사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사회에 우리 한인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널리 전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가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뉴욕 순복음연합교회에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흥성회에는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동북부 지방회 교회의 목회자들과 뉴욕 일원의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목사 초청 부흥성회는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자문위원장이자 뉴욕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양승호 목사의 사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충시 장로의 대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부흥성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강단에 올라 먼저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와 성도들을 만나게 돼 영광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을 잘 넘긴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풍요로움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든지 믿지 않은 사람들, 젊은 찬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지성하고 함께 깊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는 특별히 뉴욕 일원의 한인들에게 문화, 언어 등이 전혀 다른 곳인 미국에 와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그럴수록 성령에게 모든 걸 믿고 맡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TV 한인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도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미국 사회에 우리 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널리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영훈 목사의 이번 뉴욕 방문은 뉴저지에서 열린 세계 한인 기독교 방송협회 WCBA 이사회 참석과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실행위원회 참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의 메시지는 뉴욕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돼 위로와 격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 새로운 내일을 도전해봅니다. 구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바퍼 사역으로 잘 알려진 다일 공동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특별 공연과 푸짐한 식사, 한 손 가득 선물까지 받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한방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을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어르신을 맞이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 끼 든든한 식사부터 귀가할 때 한 손 가득 쥐어드릴 선물까지. 34년 바퍼 사역으로 잘 알려진 다일 공동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행사입니다. 특히 이날 5월 2일을 기념해 마련한 오병이어 데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나눠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성경 속 대표적인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바퍼 사역도 수백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데 대해 감사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역사는 200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역사, 이제 이곳 청량리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모처럼 만에 대규모로 인원을 수용해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 봉사자들도 신이 난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보였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은 파퍼는 이제 푸드뱅크와 냉동창고, 어르신의 쉼터를 새롭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적극 나서서 파퍼 사역의 확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완공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11나라 22군데에 파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시작한 파퍼 사역. 한식당에서부터 시장바닥, 굴다리를 거쳐 지금의 건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행동하는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양식과 복음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다일 공동체는 오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파퍼 어르신 효도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29일 우크라이나어 성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후원금을 통해 우크라이나어 성경 3,540부와 요한복음 21,052부가 기증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측은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며 성경이 그들의 손에 전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가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을 2일 발표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 표준안은 반기독교적 문화에 위협받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바른 성윤리와 가정관을 성경적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표준안은 총 12년 과정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대상이며 48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재웅 목사는 성경적 성교육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신학적 뒷받침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세대가 보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구성에 힘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수성구 을, 인천 계양구 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청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 을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 선거구 모두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함에 따라 공석이 됐습니다. 선거는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대폭 개선돼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월 전망 경기 지수는 전월 대비 10.8포인트 오른 101.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전망치 104.0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 혼용 도로에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7명은 보차 혼용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즌 18호와 19호 골을 기록하며 한국인 유럽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썼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레스터시티와의 시즌 35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두 골을 넣어 시즌 득점 19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세운 한국 축구 선수의 유럽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17골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고립된 민간인의 대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트위터를 통해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이 이미 통제 구역으로 향하고 있다며 우리 팀은 UN과 함께 다른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조우스탈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병력 외에 약 1,000명의 민간인이 대피해 있습니다. 세계적 곡창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면서 식용유도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용유 공급난이 빚어지자 영국을 비롯한 각국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형마트의 경우 고객당 식용유를 두세 병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 이외에도 스페인이나 그리스, 터키, 벨기에 등 다른 슈퍼마켓에서도 식용유 구매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디지털 토지를 팔아 3,6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조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이라는 대체 불가 토큰 NFT를 제작한 유가랩스는 메타버스 게임에 조성할 가상 토지를 우리 돈 약 3,600억 원에 사전 분양했습니다. 지루한 원숭이 아이템의 가격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데 마돈나, 스눕독, 저스틴 비버, 페리스 힐튼, 에미넘 등 유명인들이 해당 NFT를 사들여 화제가 됐습니다. 베트남이 지난 3월 15일부터 외국인 관광을 전면 재개한 이후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 총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월 대비 4.6배 증가한 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올 초부터 4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약 9만 3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25도, 전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3도, 제주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1년 반 만에 피부로 봄바람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급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역도 자율에 맡겨진 만큼 서로가 더 배려한다면 코로나와 마스크로부터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